PFB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안 뜨기로 여기까지 떠주세요. 이 상태에서 왼쪽 바늘에 걸린 뒷부분에다가 오른쪽 바늘을 찔러줄 거예요.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찔러줍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왼쪽 바늘에 지금 코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뒷부분에다가 찔러서 여기 사이 공간으로 다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찔러서 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안 뜨게 하듯이 걸어주시고 끌고 나와서 떠주시면 PFB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안 뜨기를 여기까지 뜨시고 왼쪽 바늘 뒤쪽에 걸려있는 코로 찔러서 이렇게 사이로 나오게 합니다. 앞으로 X자 만들어주시고 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안 뜨기 하듯이 감아서 끌고 나와서 빼주시면 PFB가 완성이 됩니다.